안녕하세요. 드로잉 샤론입니다. 샤론의 10분 스케치 구절초를 밑그림 없이 수채화로 쉽게 그려볼게요. 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는 절대 잊지 마세요. 백종원 선생님의 말투를 좀 따라해보자면 여름인 것 같지요. 여름인 것 같지만 가을이 이미 와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 비슷한가요? 아닌가? 아니면 조금 더 연습해 가져올게요. 가을이 이미 집 앞에 와서 창밖에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벌써 풀이 자라 올라오는 것도 틀리고요. 또 풀 색깔도 조금 틀린 것 같고 하여튼 그 느낌이 뭔가 저녁에 여름처럼 후덥지근한 그런 느낌이었고 해가 지면 좀 선선한 좀 약간 살 것 같은 정신없이 땀 흘리다가 조금 정신줄이 돌아오려고 하는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아 그래서 아 올해도 또 벌써 이렇게 수확의 계절 가을이 성큼 와버렸네요. 제가 가을만 되면 이 구절초를 굉장히 그리고 싶어하고 되게 좋아하는 꽃인데 요거를 또 잎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연필로 그리는 게 좀 번거로워서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터치해서 붓으로 자연스럽게 느낌을 내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그 흥미로운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가운데 부분이 열심히 정신없이 동그랗게 해서 잎을 돌려놨는데 가운데 꽃술 있는 데가 찌그러져 있어. 그러면 대략 난감하겠죠?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럴 것 같다 싶으실 때는 연필로 조금 저 꽃술 부분만 동그랗게 아니면 꽃 전체 형태만 동그스름하게 이렇게 크기를 잡아놓고 그렇게 시작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연습장에 이렇게 한번 꽃잎 모양을 그려본 다음에 이렇게 또 300g 종이다 보니까 연습용으로 쓰기는 조금 좀 아깝잖아요. 저는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용으로 터치를 한 번씩 연습해보고 시작하셔도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잎도 이렇게 너무 색을 진하게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 흰 부분을 조금씩 남겨서 사이에 진한 색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간격을 조금 두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잎을 좀 그려볼게요. 이 들국화가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음력 9월 9일에 9개의 마디가 생길 때 구절초를 풀을 채취해서 말리면 약효가 가장 좋다. 뭐 그런 말들이 있어서 아 9개의 마디가 있어서 구절초인가? 예 그렇게 알게 됐는데요. 활짝 핀 꽃을 채취해서 잎과 줄기, 대를 같이 말려서 그렇게 잎은 또 약재를 쓰고 꽃잎은 끓여서 차로 마시면 굉장히 그 사람 몸에 이롭다는데 또 어디에 좋으냐 하면 여성병에 이렇게 효과가 좋다네요. 자 꽃술은 이렇게 세필붓으로 콩콩콩 찍으면서 흰 부분을 조금씩 남겨두면 훨씬 자연스러워요. 저기를 그냥 한색으로 전부 다 메꿔버리면 약간 그 비닐봉투로 봉합한 느낌? 막 그 왠지 좀 답답한 느낌.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흰 부분을 조금씩 남기면 차라리 이렇게 전체를 꼭꼭 다 메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좀 참고 흰 부분을 좀 남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뭐랄까요? 좀 약간 여유도 있으면서 좀 묘사하기에도 답답해 보이지 않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세필붓을 가지고 이런 묘사할 때는 또 이런 끝이 조금 짧은 세필붓이 또 좀 편하고요. 왜냐하면 길면 길수록 또 시간이 걸리고 필압을 또 힘 조절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붓도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골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름도 조금씩 이렇게 해주고요. 이거를 또 똑같이 한다고 있는 주름 없는 주름 다 만들어 가지고 전체 다 넣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위에 꽃이 있으므로 이쪽은 조금 그늘져 보이게 이렇게 약간 색을 좀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해서 입체감을 조금 주고요.
너무 색이 진하면 또 뭐랄까요? 묘사할 때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꽃술 부분도 이렇게 묘사를 하고요. 이 들국화는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 질환에 좋다고 했죠? 또 이게 여성 질환에도 좋지만 눈도 맑게 해주고 또 간장을 보호해주고 머리를 맑게 해주고 혈액순환에도 좋다고 하네요. 또 이쯤 되면은 한번 잡사봐 이거 일단 한번 잡사봐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굉장히 사람 몸에 여러 군데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풀이네요. 굴졸초를 그래서 옛날 분들의 지혜로는 메밀 껍질, 그러니까 베개 속을 메밀 껍질과 구절초 말린 거를 같이 이렇게 잘라서 섞어서 베개 속을 만들면 탈모를 방지해 준다. 그리고 또 두통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베개 속을 만들어서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하네요. 자, 잎과 줄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옅은 색으로 얇게 한번 가고 그다음에 좀 진한 색을 만들어서 어두운 쪽으로 음영을 조금씩 주면서 이렇게 이때도 절대 제가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좀 이렇게 힘 조절을 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만은 숨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숨 쉬면서 가면 삐뚤빼뚤 살살살 숨을 몰아쉬면서 얇게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또 저것도 너무 똑같이 만든다고 막 너무 과하게 묘사하지 않고 이 정도만 하는 것이 좀더 자연스러운 줄기로 이렇게 묘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잎도 한 번에 이렇게 생긴 모양 따라서 이런 식으로요. 재미도 있고 또 구태여 저걸 다막 뭐 인맥 만들고 막 연필로 스케치하고 이렇게 하려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저는 구절초 잎을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바로 바로 그려서 줄기가 있어서 괜찮을까 싶지만 이렇게 덮으면 또또 별로 이렇게 표시는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쉽게 슥슥슥 그려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그려보는 거예요, 잎을. 그래서 어두운 쪽에는 조금 더 비리디안 그린 계열에다가 또 울트라마린이나 번트엄버 밤새 군청색 이런 걸 조금 섞어서 잎색을 좀 진하게 만들고요. 또 밝은 쪽에는 뭐 샙그린이나 또뭐그 뭐라 하죠? 퍼머넌트 그린 이런 걸 약간 섞어서 조금 밝은 잎을 그려주기도 하고요. 잎을 한두 개 정도 더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줄기가 지나가도 네,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맥도 어떤 거는 조금 그려주기도 하고요. 다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좋은 생각, 즐거운 생각 이렇게 하면서 깨작깨작 이런 데도 좀 이렇게 터치, 붓터치도 멋스럽게 한번 넣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요. 수채화에 무슨 정석이 있느냐, 막 터치 넣고 입시하듯이 막 붓터치 남기고 또 스케치해야 되고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그냥 간단한 수채화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말이 쉽지! 어딘가에서 이런 말 누가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재미도 있고 너무 틀어박힌 너무 정통적인 수채화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혼자서도 즐길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예, 수채화를 해보시면 어떤가 추천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잎도 바로바로 그리고 좀 흐리게 잎사귀도 남기고요. 자, 줄기도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 잎을 뭔가 공간이 좀 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잎을 이렇게 하나 더 붓으로 바로 스케치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색이 너무 진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에 쪽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스케치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그래서 또 그림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요. 어떻게 똑같이 그려야 되지 않나? 이런 거보다는 내 스타일로 그냥 내가 좋다는데, 내가 그리고 싶다는데,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쑥 이런 터치도 이렇게 좀 넣어보고요. 계획하지 않았던 것들, 예, 이런 식으로 예, 조금 더 강조해주고, 조금 조금씩 붓끝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음영도 조금씩 더 주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그려보시면 어떤가 싶어요. 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한번 그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